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오늘 다루기로 한 횡성 평창 영월 정선 한번 여기를 묶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횡성 강원도에 있는 군들 중에서 제일 가까운 데 있는 군이에요. 그 경계로만 봐도요, 경기도 양평군에서 바로 이웃한 지역이 횡성군이에요. 양평군에서 바로 이웃한 쪽이 횡성이고요. 국도 6호선으로 이어져 있죠. 국도 6호선 경강로. 그 서울의 그 종로로 들어오는 그 길이에요. 국도 6호선은 그 공항대로 종로 망으로 그 길인데, 자, 횡성은요, 그 마스코트가 여기 보면 한우죠. 이름도 한우리예요. 이름이 한우리. 횡성군의 특산물 한우를 형상화한 엄지척하고 있죠. 한우가 언제 잡아먹힐지 모르는데. 자, 읍이 한개 있고 면이 여덟 개 있는 그 지역이고요. 서쪽으로는 양평, 동쪽으로는 평창, 남쪽으로는 원주 영월, 그리고 북쪽으로도 홍천 이렇게 만나요. 그좀 유명한 것으로는 전국 단위 학생을 모집하는 자유령 사립고 민족사관고등학교 있어요. 이거 얘기할 거예요. 민족사관고등학교 오늘 얘기를 갈 거고요. 그 전국체전 할 때요, 전국 기초 자치단체명을 가나다 순으로 나열하죠. 가장 나중에 입장하는 데가 횡성군이에요. 전국체전 할 때. 첫 번째는 가평군이고. 고구려 때는 횡천현, 신라 때는 황천이라고 불렀다가, 고려시대 때 횡천으로 불렀다가, 그, 원주의 속현으로, 북원의 그 속현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때는 이 지역에 횡천 현감을 뒀어요. 현을 설치했어. 현을 설치했는데, 1414년에, 태종 14년이죠. 발음이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이름을 횡성으로 바꿔요. 그리고 횡성현이 횡성군으로 승격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조선 시대의 그 행정 구역은 그 지방 그 도가 당연히 제일 크겠죠. 도가 크고 도 다음 단위가 부예요. 부, 목, 부, 목, 군, 현. 그렇게 이제 내려가요. 자, 그리고 고종 시대 때 횡성군으로 계층돼서 현감이 군수로 이제 승격이 되죠. 자, 그리고 23부제. 23부제 행정제도 할때 춘천부에 소속이 됐다가 다시 강원도 횡성군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행정구역이 된 거는 1963년이에요. 그래서 그 영월군 수뭐그 영월 쪽의 땅이었던 쪽이 이제 안흥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안흥찐빵이 횡성의 특산물이 돼요. 그 안흥찐빵은 근데 이제 그 안흥에서 만드는 그 밀? 약간 그런 걸로 만드는 거죠. 안흥에서 만드는 그걸로 이제 찐빵을 만드는데, 찐빵 그 속에는 우리 그 호빵에서 먹는 그 팥하고 똑같은 그런 걸로 그냥 재료를 속으로 넣더라고요. 안흥찐빵을 많이 먹어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횡성을 많이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리고 네, 아니 뭐 방송을 하기로 했으면 얘기는 해야죠. 자, 1979년 5월 1일, 그전까지 횡성면이었는데 횡성읍으로 승격됐고, 그 안흥면 강림 출장소가 강림면으로 승격이 되고, 하여간 그래서 지금은 읍한 개, 면 여덟 개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 돼요.
근데 이 횡성군은요, 사실 각종 그런 생활권을 사실상 원주시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 군내 버스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횡성군의 버스들은 다들 원주시 시내 버스가 다 다녀요. 그래서 횡성에 있는 군부대들도요, 대부분 위수 지역은 횡성 또는 원주예요. 자, 그리고 도로교통, 고속도로가 이제 부산에서 춘천까지 있는 중앙고속도로가 이제 횡성을 남북으로 통과를 하죠. 원주, 횡성, 홍천, 춘천 그렇게 종점이 되고, 영동고속도로에도 횡성을 통과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제 새말나들목 그리고 횡성대교 둔내나들목 있는데, 자 동둔내나들목도 있죠. 하이패스 전용. 근데 횡성대교가 중요한 그 나름 랜드마크인 이유 중 하나는요, 현재 대한민국의 고가도로 중에 해발고도가 제일 높은 다리는 횡성대교예요. 그 교각의 높이가 제일 높은 건 야로대교라고 저기 합천 해인사 쪽에 있고요. 가야산 쪽에 있고, 횡성대교는 해발고도가 높아요. 그렇고 원주공항이요, 원주에 있는 게 아니고 횡성에 있어요. 근데 원주공항에서는 비행기를 하루에 딱한 번만 이용할 수 있어요. 딱한 번. 제주도 가는 것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서울 가는 방법이 사실 그렇게 좋진 않아요. 동서울 터미널 가는 버스가 하루 6번밖에 없는데요. 그 6번 있는 동서울 터미널 가는 버스가 고속도로를 이용하느냐? 아니에요. 일반 국도 6호선을 이용해서 완행으로 가는데요. 사실 그 일반 국도 6호선은요, 이제 양평까지는 그 왕복 4차로 도로가 잘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길로 가다가 이제 경강로거든요. 그 길을 가다가 쭉 직진하시면요, 일반 국도 6호선이 아니고 국도 44호선을 타게 돼요. 그 국도 44호선은 홍천을 그냥 동서로 쭉 가로질러 가지고 인제로 올라가요. 인제로 가서 한계령을 넘어요. 그쪽은 한계령으로 가요. 그렇고요. 진짜 근데 일반 국도 6호선이요, 뭐냐, 국도 경유 완행. 일반 국도 6호선이면 횡성에서 국도 6호선 가면요, 일단은 그 풍수원 성당 이쪽을 지나가지고 이제 그 서쪽으로 뭐냐, 서쪽이 양평군으로 갈 때까지는, 그 양평군의 그 44호선 국도하고 그 합류할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왕복 2차로예요. 왕복 2차로 시골길이에요. 진짜 시골에서 우리 그 지방에 그 드라이브 하러 갈 정도, 그 드라이브 하러 가는 그 정도의 그 코스, 그 정도 수준 코스 생각하시면 되고, 한 양평군 정도 들어가가지고 그 이제 그 국도 44호선하고 그 설악로거든요, 도로 이름이. 그 설악로하고 합해져가지고 이제, 근데 국도 6호선 도로 이름은 경강로예요. 경강로의 그길 이름을 저기 그 도농, 그 남양주 쪽이죠, 남양주시 구리 나가자마자부터 이름 써요. 이상하게 거기는 이 도로 이름을 경춘로로 쓰는데, 지금 경춘북로가 생긴 와중에 이제 경춘로 도로 이름을 거기 그냥 경강로를 바꾸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이제 그 경강로라는 도로가 있어요. 그 경기도하고 강원도를 잇는 도로다, 서울에서 강릉에 있는 도로다, 약간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가지 그 해석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경강로라는 길이 횡성의 그 제일 중요한 동서도로고요. 영서로라고 남북도로 국도 5호선이 있어요. 그리고 국도 19호선이 여기 횡성에서 끝나요. 이 북쪽에서 끝나요. 42호선은 이제 횡성에서 평창으로 가는 거고.
그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42호선 남쪽. 자, 그래서 거의 그 양평군까지는 왕복 2차로의 그 국도를 그 쭉 가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양평부터는 그래도 좀 나름 잘 닦여 있는 그 길로 그 가요. 그 여러분들 이제 드라이브 자주 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양평에 가면요, 그 남양주, 그 남양주시가 그 동쪽에 덕소를 지나면, 덕소 지나면 그 다음부터 그 덕소역 다음 역이 하나 더 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다음 역부터 이제 운길산역까지 쭉 터널이에요. 그 터널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운길산역이 아니고 능내역이었는데 그 능내 쪽 그 다산 정약용의 고향이 그 동네인데요. 예전에는 국도들도 막 그쪽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현재는 그래서 현재는 이제 그 뭐시냐, 현재는 국도가 좀 잘 돼 있어가지고 그 뭐냐 그 팔당대교부터 시작해서 그 팔당댐까지요 쭉 그 한강 옆을 따라서 지금은 터널로 돼 있죠. 지금은 이게 길이 좁아지니까 터널로 바꿔버렸어요. 터널로 바꾸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그 양수대교가 시작되죠. 바로 양수대교가 시작되고요. 이제 그렇게 가는데 그 이제 서울로 가려면 그 버스들을 타고 그 원주의 터미널까지 가서 거기서 서울로 가는 그 노선을 이용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구원주역. 구원주역이 있든지. 근데 지금은 이제 경강선 횡성역이 생겨가지고 그냥 거기서 바로 갈 수 있어요. 원주역은 옛날 원주역이어가지고 횡성역으로 안 오거든요. 그 경강선 열차는. 그 만종역. 그 만종역으로 가요. 그 만종역에서 타는 방법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횡성역 있죠. 근데 횡성에서요. 포항 가는 거. 포항. 그리고 북대구. 울산. 부산 가는 시외버스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대구 북부 정류장행은 홍천에서 출발해서 횡성을 거쳐가고요. 나머지 노선들은 춘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대구에서 춘천 직통 노선은 아예 따로 있고요. 그래서 그 공급면 횡성 터미널, 원주 터미널에서 중간 경유를 해요. 그렇게 이제 가는데 그게 서울행보다 더 자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횡성에서 포항 갈 때는 중앙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한 군위쯤에서 그 상주영천 고속도로를 바꿔 타서 그리고 북영천에서 그 대구 포항 그 군산 포항 고속도로 걸로 그 새만금 포항 고속도로를 바꿔 타죠. 하여간 그렇고 이제 울산 가는 건 영천까지 그 방식으로 해서 가가지고 울산을 가고요. 그 부산 가는 거는 역시 상주영천 고속도로에서 부산 그 부산의 그 노포로 가든지. 근데 서부산으로 가는 건 아마 이제 대구에서 내려가겠죠. 밀양 쪽으로. 자, 그렇게 가는 방식인데 그게 서울행보다 더 자주 있다는 사실. 보통 그 고속버스 시외버스들은요 서울 방향이 더 많아요. 보통 그 서울하고의 교통이 중점이에요. 대부분의 지역들은. 하지만 그 흐름을 비껴간다는 거. 그리고 이제 2017년 12월 22일부로 경강선 철도가 개통이 되면서 이제 서쪽에 횡성역, 동쪽에 둔내역이 생겼어요. 이제 좀 불편해졌
불편했던 거를 이제 경강선 철도가 어느 정도 해결해줬어. 심지어 양평역 KTX 정차해요. 양평역 KTX 정차역이에요. 왜냐면 그 뭐냐 이제 플랫폼이 저상홈하고 고상홈이 있는데 저상홈 플랫폼을 멈출 수 있는 첫 번째 역이 덕소역이에요. 도동역은 좀 바꿨고요, 신식으로. 그 구리역은 아예 그 광역전철 전용 그 하차여가지고 ITX 청춘이나 누리로밖에 못 내려요. 누리로 다니지도 않죠. 그리고 ITX 청춘은 지금 춘천하고 대전만 다녀요. 자,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덕소역은요, 사실상 무궁화 정차를 운영을 안 해요. 그 덕소역이 약간 규모가 좀 크긴 한데, 하여간 그렇고요. 그래서 덕소역 예전에는 이제 덕소역까지만 그 경의중앙선이 다닐 때는 그 덕소역 서쪽 승강 서그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이 동서로 길게 돼 있는데 서쪽 앞쪽에서 전철이 멈추고 저쪽에서 무궁화가 멈추고 약간 그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안 쓰죠. 자, 그러고 지금 잘안 써요. 그래서 무궁화 타면요, 청량리에서 출발해서 처음 정차하는 역이 양평역이에요. 양평역 다음에 용문역이에요. 그렇고 이제 양평역 그 다음에 좀이뭐 지평역 이런데 뭐 멈출 수도 있고 안 멈출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서원주역이 아직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아요. 서원주역은 그 이제 중앙선 남원주역 생길 때 그때 같이 생겨요. 그 중앙선이 남원주역으로 해서 거기서 제천으로 다이렉트로 가요. 그렇게 바뀌어요. 치악역은 아마 치악산 쪽으로 가는 거 아마 없어질 거야. 그렇고 그냥 그렇게 없어지고요. 그렇게 이제 가는데 그 경강선은 거기서 바로 둔내를 가는 게 아니고 횡성역을 가요. 그러니까 약간 횡성읍하고 조금 가깝게 살짝 철도는 올라가요. 그 고속도로는 이렇게 중앙고속도로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그 저기 동행성 그 새말 쪽으로 가는데 새말 둔내를 가죠. 근데 새말에서 둔내 가는데 그 이제 중간에 횡성역에서도 있고 그러지만 엄청나게 그 거리가 길어요. 그 횡성대교가 이게 아마 그 지형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 기술적으로 야로대로처럼 차이 그냥 그 교량을 좀 크게 만들 순 없었을까. 근데 횡성대교는 해발 고도는 제일 높아요. 해발 고도는 현재 횡성대교가 제일 높다는 거. 자, 그렇고 횡성은요, 그래서 자가용이 있으면 의외로 그냥 금방 가요. 영동고속도로에서 갈 경우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강릉 갈 때요, 강원도에서 만나는 최초의 군이 횡성이에요. 간단해. 국도 6호선 가도 양평에서 바로 넘어가면 그 이제 횡성이죠. 근데 이제 국도 6호선은 양평군으로 가니까. 근데 국도 6호선 말고요, 영동고속도로만 타고 갈 때, 그 광주원주고속도로는 저기 양평군 살짝 거쳐요. 동양평 나들목이 있어요. 서원주 가기 전에 동양평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쪽에서 영동고속도로 인천에서 강릉 갈때그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인천 수원 이천을 거쳐서 강릉을 갈때 이쪽 최초의 군이에요. 왜냐면 그 영동고속도로 50번 고속도로 노선이요, 인천에서 출발하죠. 인천 서창분기점 출발해서 맞나? 서창? 그
인천 서창분기점 출발해서 시흥, 그 시흥으로 가요. 시흥시, 뭐, 시흥, 뭐, 군포. 군포라, 군포일 거예요, 아마. 그 군포로 가고, 그 다음에 수원. 아, 안산도 거쳐가는구나. 시흥 다음에 안산. 시흥, 안산, 군포, 수원, 용인. 그리고 이천. 그 다음에 여주를 거쳐서, 원주로 가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냐. 시흥, 안산. 이쪽이 다 시고, 용인? 용인, 이천, 여주가 전부 다 시로 승격했어요. 전부 시로 승격됐어. 근데 이제 광주 원주 고속도로 타면 중간에 이제 동여주 나들목 지나고 동양평 나들목 있죠. 그쪽을 이제 지나긴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스키장 웰리 힐리파크가 있어요. 웰리 힐리파크 이제 옛날에는 현대 성우 리조트라고 불렸던 스키장인데요. 이 스키장은 그 스키장을 웰리 힐리파크는 어떻게 홍보하는지 아세요? 서울에서, 그러니까 영동고속도로 라인 중에, 강원도 스키장 중에 가장 일찍 와서 가장 늦게까지 탈수 있는 스키장. 왜냐면, 거리가 제일, 가까우니까. 그렇게 홍보를 해요. 이제, 야간 스키가 제가 알기로 거기가 22시까지 있고요. 아침 스키 한 8시, 9시 그때쯤부터 있겠죠. 9시부터. 일요일엔 새벽 스키도 있어요. 그리고 0시 이후에 철야 스키도 있고, 철야 스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동네를 스키는 좀 자주 타러 가봤어요. 진짜 웰리 힐리파크는요, 진짜 웰리 힐리파크 슬로프 제가 다 마스터했어요. 최상급 빼고는 웰리 힐리파크는 쫙 마스터했고요. 그리고 원주교구 풍수원성당, 횡성성당 있고, 횡성호수가 있어요. 횡성호수. 뭐냐, 강의 지류겠죠? 그리고, 치악산 국립공원이 걸쳐 있고요. 횡성댐 있고. 그래서 9월, 10월 언저리에 횡성 한우축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군에서는요, 실제로 인구보다 소가 더 많아요. 거기에다가 미국산 쇠고기 파동 이후로 한우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급증을 하면서 더 떴어요. 영농법인까지 하면서 이제 소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긴 했는데, 원래는 이제 지역 특산물은 더덕도 있어요. 더덕도 있고, 안흥면에 가면 찐빵도 있어요. 횡성군 안흥면에 찐빵도 있어요. 그래서 IMF 시절 언론에서 추억의 음식으로 언론이 되면서 언급이 되면서 조명이 됐는데, 사실 근데 횡성의 각종 특산물은 다 한우한테 묻혔어요. 현재 한우 더덕 참수치 등록이 돼 있어요. 참수치 여기서 왜 등록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밤에도 우리가 고깃집 가면 한우를 꿔 먹을 때, 한우 꺼 먹을 때 참숯을 써서 구워 먹어서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있어요. 자, 민족사관고등학교는요, 전국단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교장은 현재 없어요. 학생들이 촛불 집회하는 것을 막아서 논란이 커지면서 사임을 했어요. 근데 사실 다른 학교들도 공식적인 집회 참여를 금지를 해요. 근데 학생들의 정치 활동은 제한한다. 근데 거기에다 학교 이름이 민족사관고등학교야. 그래서 지금 교장이 사임해서 현재까지 교장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행성에 있고 1세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이 있어요. 1세대의 그런 특목고 학교들이 대원외고, 대일외고, 서울과학고 등이 있어요. 그 안흥면 소사리에 있고요. 그 파스텔 유업 전 회장 최명재 씨가 설립을 해서 1996년에 개교한 학교예요. 민사고로 많이 불리죠. 정원이 맥시멈 165명 정도인데 한 150명 정도 뽑히고요. 한 반에 13명에서 15명씩 소수정예반이에요. 그리고 전교생 100% 기숙사 생활을 하고요. 모두 기숙사 생활해요. 근데 각 기수별로 학교를 경험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너무 꾸준히 실험을 많이 해. 그리고 아침기 검도가 있고요. 새벽마다 교원을 재창을 해. 무슨 아침 점호 시간이야? 그렇고 표상이 이순신하고 정약용이고요. 3사4조 사음보의 가사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음악시험 서술 문제에 가끔 교과 가사나 애국가 가사를 적어야 되는 그 문제가 나오고 있죠. 하여간. 그리고 민요 버전하고 시조창 버전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학사 제도는요. 예전에는 2학년 마치고 조기 졸업해서 국내외 대학교로 진학한 경우가 있었어요. 자, 그것 때문에 1996년에 입학한 제1회 입학생들의 제1회 졸업식이 1998년 2월에 열렸어요. 하지만 대학 입시 때부터 2011학년도 입시 때부터 이제 조기 졸업 성적 제한은 강화됐고요. 그리고 여기는 휴학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 고등학교는 보통 질병 치료 등의 그 아주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한정 휴학을 할수 있고요. 민사고는 질병 치료, 건강 문제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1년 정도 학업을 중단하고 다음에 복학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휴학생도 꽤 있어요. 그리고 휴학 가능할 수는 2회로 제한돼요. 물론 이제 진짜 건강 문제가 안 좋을 때는 더할 수도 있겠죠. 학사주의 학고제도가 있어요. 하위 10% 점수를 받은 과목이 절반이 넘으면 주의, 3분의 2를 넘으면 학사 경고를 받아요. 경고 3번 받으면 6급? 근데 학사주의는 6급은 안 받는데, 특별 관리 대상이 돼가지고, 재량 활동하고 동아리 활동은 제한을 받아요. 교내 연애는 아마, 금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 주위에 진짜 뭐가 없어요. 파스텔 공장, 영동고속도로, 마을, 그리고 산밖에 없어요. 그 정도야. 그리고 외부로 나가려면요, 원주까지 가는데도, 횡성읍 둠내면 이런 데 가는데도 최소 30분에서 1시간 걸리고요. 안흥 찐빵마을 걸어서 1시간 반 걸리고요. 학교 주변 대중교통 활용도 열악해서 시가지로 나가려면 콜맨 또는 콜택시를 타가든지 하루에 7대 다니는 원주 둔내 간 시외버스를 타야 돼요. 횡성 터미널을 경유하는데 여기 민사고로 멈춰줘요. 횡성 휴게소하고 접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 고속버스 환승 정류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어요. 학생들은 이제 승용차를 못 타고 이제 부모님의 그 도움을 얻어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휴게소 직원이 아니어도요. 출퇴근용 쪽문으로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횡성 휴게소 인근 주민들도 휴게소에 들어와서
이 횡성 휴게소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참고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다갈수 있어요. 명절 때는 이용 못해요. 그리고 이제 도로와는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아가지고요. 그 뭐냐 학교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뒷문은 도로랑은 바로 연결이 돼 있어요. 주차장은. 근데 특별히 없으면 보통 닫혀 있고요. 이제 개학이나 방학 당일, 학부모 회의, 학교 주최 캠프 개소 퇴소 당일 이럴 때그 사용되고요. 보통 학교 정문 들어가려면 파스텔 위협 공장 정문을 지나서 주차장 쪽으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차량은 방역 시설을 지나가야 돼요. 위협 공장이어가지고 방역이 엄격해요. 해발 660m라서요. 혹한기에 상당히 추워요. 물론 방학 때는 집에 가겠지. 10월 중순이나 5월 중순에도 눈이 내리는 동네가 있고요. 뭐냐. 그래서 막 되게 신기하면서 막 카메라 셔터를 막 눌러대. 참,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학교인 게 산에 사는 야생 동물들이 내려와요. 자, 그리고 남고 북저형이에요. 그래서 기숙사가 북향이에요. 그래서 아침 운동 시간하고 아침에 이제 수업 들으러 등교하러 가는 시간에 북서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11월에 아침 운동하러 나가면 뭐냐? 무슨 짓을 해서라도 체육관에서 진행하지 않는 그런 아침 운동으로 갈아타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끔 만들어. 체육관까지 가야 되거든. 그리고 여기는 건물마다 고도 차이가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여기는 민사고는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횡성에 있는 호그와트야. 횡성에 있는 호그와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지의 운동장이고요. 남쪽을 향할수록 점점 고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창의관은 운동장하고 고층 아파트 이상의 고도가 나고요. 근데 이제 재학생들이 창의관을 갈 일은 일반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다산관, 충무관, 영어교육관, 민족교육관, 덕고관 이 정도로 가요. 근데 이제 수업 시간표가 꼬이면 교시가 바뀔 때마다 언덕을 넘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덕고관이 기숙사, 다산관에서 아침 점호 조회를 하고 1교시 민족교육관 가고요. 그러니까 가는 경우가 있어요. 2교시 다산관, 3교시 민족교육관, 4교시 충무관 그런 경우가 있어. 그리고 밥 먹으러 덕고관 기숙사 가는 경우. 근데 이제 고학년으로 넘어갈수록 연각이 많아지고 전공 위주 시간표를 짜기 때문에 이과반은 주로 다산관에 가고, 문과반은 주로 충무관에서 들어요. 그래서, 캠퍼스. 웬만한 4년제 학교 규모의 캠퍼스예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 면적이 한 3, 4분의 1 정도? 그 정도의 면적이고요. 문제는 쉬는 시간 10분 만에 건물을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돼.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무슨 대학이야? 그래서 전 수업 시간이 약간 좀 늦게 끝난다면 다음 수업이 굉장히 골치 아파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승마장도 있어요. 수요일 마다 승마 수업을 해요. 승마 수업을 하고요. 그래서 다산관. 당연히 교사 오피스 있죠. 이 다산관은 주로 과학 수업들이 위주로 이뤄진 건물이에요. 교사들의 오피스가 따로 있어요.
자연과학 쪽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도 오피스가 모여 있고, 그 충무관은요, 교장실, 교무부, 교무회의실 이런 데가 있어요. 입학처는 다산관에 입학처가 있고요. 그 보건실, 방송실도 다산관에 있고, 그 행정실 이런 거는 다 충무관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휴게실은 학생들이 잘수 있게 리클라이너들이 있어요. 자, 그렇고 인문사회 쪽그 과학을 그 가르치는 그 교사들 오피스가 있어요. 그리고 밴드실도 있고. 그리고 영어 교육관 공동 강의실이 있어요. 영어 교사들만 있는 단층 건물. 그리고 원래는 민사고 옆에 신사임당 고등학교를 따로 만들려고 했는데요. 이게 계획이 불발돼서 그냥 2기 입학생부터는 여학생을 선발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 교육관이 있는 자리는 원래는 그 기숙사가 조그맣게 있어서 여학생들 여자 기숙사를 수용을 했었는데, 그 이제 1999년 덕고관을 완공을 해서 이제 남녀 통합 기숙사를 만들었죠. 그리고 민족 교육관, 그 여기는 좌식 문화예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돼요, 교실은. 그렇고요. 국어하고 음악을 수업하는 곳이에요. 국어하고 음악을 수업하는 곳. 그리고 그 기숙사. 지금은 덕고관이 지어졌어요. 민족사관고등학교 로고가 그 글씨가 쓰여 있고요. 그 1층부터 12층까지 지하 1층부터 12층까지 있는데, 각층 1호에는 일부 선생님들이 약간 그 기숙사 사감식으로 생활을 하고, 2호부터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복도 중앙에 엘리베이터 2기 양옆에 한 개씩 있고, 중앙 엘리베이터 옆에 정수기가 있고요. 그 현관 기준으로 좌우 두개 방으로 나뉘고, 한 방은 3명까지 있어요. 6인 2실이에요. 한 호실이 6인, 그, 6인 2실 구조. 그래서, 그, 짝수호들은 학교나 주위 산들의 풍경을 둘러볼 수 있는데, 홀수호는 진짜 바깥, 그, 산이 꼭대기층까지 떡하니 시야를 막아 멀어가지고, 뭐, 밖에 볼게 없어요. 1001호가 설립자의 방이기 때문에, 다른 교사용 숙소보다 1.5배 크기가 커요. 10층에서 그래서 구조가 좀 달라요. 그래서 GLPS 캠프를 가게 되면요, 캠프가 끝나고 나서 낙서를 찾아서 그 자리에 있던 학생은 입학시키지 않는데요. 낙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체육관 근처 기숙사가 준공되기 전까지는 여기는 생활관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기는 뭐냐 1층, 2층, 3층, 4층은 1학년 남자, 1, 2학년 남자방이고요. 교사용 기숙사도 있어요. 그리고 5층은 고3 여자방, 그리고 6층, 7층은 고, 그 1학년, 2학년 여자방, 그리고 8층 1, 2, 3학년 여자방, 그리고 9층은 3학년 남자방, 그리고 여자 세탁실이 있고요. 그리고 그 10층 청소 아주머니 휴식 공간, 그리고 3학년 남자들 기숙사가 있고요. 11층에는
어학실, 3학년, 그 면학실, 그 자율학습 하는 방, 그리고 화장실 있고요. 그 뭐냐, 12층에는 영양사실, 그리고 식당이 있어요. 직원 휴게실 있고. 그리고 창의관. 지금은 중학생 민사고 토론대회 참가자들을 사용하는 기숙사예요. 그리고 졸업 예정생들이 졸업 파티 후에 하룻밤 자고 가는 곳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파티를 여기서 하나 봐. 졸업 파티를. 이렇게 해서 여기는 수영장이 있어요. 그리고 가정교육관. 여기는 그 시간 강사 아니면 그 횡성이나 원주 부근에 본가가 없는 교사들이 장기 거주하는 방이에요. 그러니까 근처에 본가가 있는 선생님들은 그냥 그 거기서 출퇴근하시면 돼요. 학부모들은 예약제로 숙박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보기 위해서 이제 면회 오는 학부모들이 숙박할 수 있어요. 소사관, 여학생 기숙사. 근데 지금 아직 안 써요. 모집 인원 늘릴 때까지는 아직 안쓸것 같아. 그 졸업식 때 탈의실 쓰는 정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체육관 있고요. 그 아침 6시 30분에 그 아침 운동으로 검도하는 곳. 지하에선 태권도. 학생들은 그 검도보다는 태권도를 좀그 좋아하긴 하는데, 왜냐면 그 검도 지도를 현재 학생부장이 하거든. 근데 검도를 하려면 공간이 넓어야 되니까 1층에서 검도하고, 그것 때문에 그 지하에서 태권도 하고, 검도 티오가 태권도 티오보다 더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검도는 정해진 시간보다 최대 20분 늦까지 늦게 끝나기 때문에 힘들고 아침은 늦게 먹어. 그리고 이제 6시에 기숙사 밖을 나가기 힘든 혹한기. 혹한기에는 아침기가 없어요. 아침 운동이 없어. 그리고 월요일마다 애국조회가 있는 공간. 그리고 이제 운동장. 국제규격 천연 잔디구장이고요. 11월부터 4월까지는 잔디보호란 명목하에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아침기 시간에 조깅 선택하는 학생들이 여기를 뛸 수도 있어요. 근데 트랙에 납성분이 검출돼서 지금은 사용 금지. 골프 연습장이 있고요. 골프 수강 신청한 학생들이 좀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1학년 필수 수강 과목이 돼가지고 지금은 다 해요. 국궁장. 국내 고등학교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충무다산관에서 민족교육관을 갈때 관역적으로 길이 쪽길이 나 있는데, 그 국궁 수업 시간에는 이곳이 통제가 돼 있어요. 그렇고요. 야구장. 야구장은 소프트볼 신청한 학생들의 야구부, 소프트볼 부가 여기서 운동을 해요. 그 KBO리그 퓨처스리그 경기도 여기서 열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족구장 있고, 농구장이 있는데, 그냥 가끔 남자 농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테니스장 있고, 그리고 그 풋살장 있고, 승마장도 있어요. 그래서 민족 주체성 교육을 해요. 그냥 다른 학교보다 학교생활에서 한국 전통적인 뭔가를 더 많이 본다. 그렇고요. 교복이 한복이 있어요. 예복하고 생활 한복이 있는데요. 뭐냐? 두루마기 교복이에요. 그래서 2010년부터는 한복점에서 교복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그
아침조회, 목요방문, 현충사 방문, 방송 출연 같은 공식 행사 때 예복을 입고요. 그 남자는 두루마기, 마고자, 조끼, 저고리 이런 걸 입어야 돼요. 그리고 대님이 풀려 있거나 옷 중에서 하나로 빠지면 복장 불량의 명목으로 학생 법정에 회부돼요. 자, 그리고 처음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 여자들은 치마가 길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간에는 생활한복을 입어요. 나머지 생활한복은 그 옷이 세 가지가 있고요. 계절별로 그 옷별로 색상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몸매에 신경을 안 써, 한복의 특성상. 근데 오히려 생활복은요, 일반 학교 교복보다 편해요. 남자들은 추리닝 바지 한복처럼 생긴 헐렁한 단추 상이고요. 그 막 그런 데님이 고무줄이에요. 와이셔츠, 넥타이, 마이 같은 귀찮은 복장을 다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긴 치마 안에 아무거나 입어도 되기 때문에 또 수면 바지를 안에 입을 수도 있어요. 오랜만에 오네요. 자, 그래서 오히려 민사고 같은 경우는 그 애국조회 할 때 입는 예복보다는요, 그래서 일반 학교생활 수업할 때 듣는 일반 생활복이 오히려 교복보다 편하다는 거. 네. 아, 그리고요, 그 민사고 같은 경우는요, 그 아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그 민사고는 그 이제 기숙사 생활이잖아요, 100%. 그래서 그 잠옷 대신 하루 내내 교복으로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요, 평일 아침 8시부터요 그러니까 아침 운동하는 시간은 상관없어요. 평일 아침 8시부터 그 오후 5시 30분까지는요 의무로 교복을 착용을 해야 되고요, 그 9시 혼정 시간이 있어요. 밤 9시 점호 시간이에요. 점호 시간에도 교복 입어야 돼요. 여러분도 그거잖아요, 그 군대에서도 그 일과 시간 끝나면 활동복으로 갈아입었다가 그 뭐냐 9시 반 점호 시간에는 전투복 입어야 되잖아요. 평일 점호 때는, 평일 점호 때는 전투복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그때 이제 전투복을 입죠. 아, 근데 취사병들은, 아 물론 취사병들은 전투복보다 활동복 입는 시간이 더 많기는 해. 그래서 누비 외투, 가원도 겨울을 너끈히 버틸 수 있어요. 그렇구요. 그 거의 한복 디자인이에요, 교복이. 그리고 약간 건물이 한옥이에요. 건물 약간 한옥식 디자인. 그리고 음악 수업은 대금하고 가야금 둘 중 하나를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 학생 생활 규정상. 그리고 소수의 선택받은 폐활량을 가진 학생들은 태평소를 배워가지고 각종 행사에 의뢰당 기수로 쓰고요. 대치타 동아리가 있어요. 행사에서 대치타 연주를 해요. 그 선발 과정이 굉장히 빡세. 그리고 팀 티칭 수업이 있어요. 전통 수업, 리더십 수업이 있어요. 고전, 문학, 역사, 철학, 지리, 과학, 예술, 체육 등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를 가르치는 융합교육. 선생님들이 한강에서 맡아서 특강으로 하는 거야. 교장도 하고요. 그 한국학 입문도 있어요. 서예 수업도 있고 한국화 수업도 있어요. 그리고 그 외의 수업들, 국궁, 한국무용, 다산연구, 임란연구 뭐 이런 것도 있어. 그리고 현충사, 국립현충원, 다산생가견학 등이 있고요. 다산생가는 근데 가게 그 저기 능내 가면 있죠. 남양주에 능내 가면 있어요. 그리고 국립현충원 가요, 현충사 아산에 가요, 현장학습 다 해요. 횡성문화유적 탐방,
이런 걸 각종 행사를 학기 중에 다 해요. 그렇고요. 혼정신성. 저녁에 부모님의 잠자리를 살피고 아침에 문화인사 든다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점호하고 출석. 사실상 점호예요. 남자는 2층, 여자는 지하 1층. 그 3학년, 1학년이 따로 해요. 주로 공지사항, 출석체크, 그리고 사감들의 한마디, 그리고 뭐 공지, 그리고 만약에 생일인 사람이 있으면 생일 축하, 그리고 해산. 진행은 행정위원회 임원이 있어요. 학생들이 있어요. 학생 임원들이. 그리고 이제 신성. 기숙사 호별로 나와있는 자기 이름 옆에 사인을 하고요. 아침 신성을 해서 아침 7시에 8시 반. 학교 수업 하기 전에. 수업은 아침 9시부터니까. 그리고 점심 신성은 12시에서 12시 반 사이에 하는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밥 먹을 시간에. 근데 이제 2016년에는 아침 신성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모교 방문을 해가지고 은사들한테 문안 인사를 올리게끔 시켜요. 성년예 고3들을 5월에 해요. 성년의 날 때예요. 그래서 졸업 예복을 입어요. 3학년들이기 때문에. 3학년 졸업 예정자들이라고요. 남자는 사모관대하고 어사화, 여자는 당의 족들이 있고요. 우더론으로부터 자화 성년례 선물을 받아요. 그리고 3세대 민속체육대회가 있고요. 조부모, 부모, 자녀가 참여할 수 있고요. 원래는 운동장에서 해야 되는데 트랙 그 납성분 검출된 것 때문에 그 체육대회 위치가 체육관으로 바뀌었어요. 벌점이 많이 쓰면 교내 봉사. 몇 년 전에 명심보가 베껴쓰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복을 입고 행정실 직원들과 함께 각종 봉사를 수행해야 된대요. 그 영어 상용화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국어, 한국사, 국악 같은 한국학 수업을 제외하고는 영어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정책이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영어로 대화를 시켜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근데 영어 관련 과목이나 외국인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과목이 아니면 대부분 다 한국어 수업을 해요. 그래서 이런 그 English only policy가 좀 많이 느슨해졌어요. 물론 지킬 사람은 알아서 자율적으로 지키긴 하는데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의무적으로 영어를 실행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수업시간 이외에 쉬는 시간, 등하교 시간, 점심시간에 한국어로 얘기한 것이 일정에서 적발이 되면 벌점을 받아요. 그렇구요. 그래서 기존 제도 런닝맨 제도는 잠정적으로 중단. 그래서 그 평일 저녁에는 한국어를 써도 되고요. 그래서 그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의무적으로 그 영어를 써야 된다는 그 민사고 영어 써야 된다는 시간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은요. 그것만 쓰면 돼요. 그 무엇이냐? 휴일에는 아마 한국어 써도 될 거야. 그리고 학생 조직 자치 권한이 한국 고등학교에서는 상당히 세요. 학교 내 정책에 학생회가 직접 관여하고요. 그 선도부가 상벌점 제도를 운영을 해요. 학생들의 선도부가. 그렇고 아니야. 학생 자치위원회, 입법위원회, 사법위원회가 있고요. 학생 법정이 있어요. 학생 참여 재판도 있고. 그렇고 그 치어리딩 단체가 있고. 하여간 별의별 단체가 다 있는 학교야. 그래서 민족사관고는요 형식 그 학교의 성격은 자사고인데요. 실제로는
특목고나 해외 고등학교식으로 커리큘럼을 써요. 수강 신청 정정 제도가 있고 그런 모듈식, 토론식, 소규모 수업 등 영재 학교 학점제예요. 그래서 학생 개개인이 수업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고요. 정정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학교 인트라넷에 업로드되는 강의 계획서를 통해서 그 내용을 보고 그래서 졸업에 필요한 교과부는 단위를 제때 이수하면서 모듈 안에선 자율성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과목별로 토론 수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업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민사고는 5명 이상의 인원과 가르칠 교사가 있으면 과목을 개설할 수 있어요. 5명이 안돼도 교사가 승인하면 개설할 수 있어요. 그래서 라틴어 수업도 있었어. 그리고 진짜 엄청난 고급 수업은 교사하고 학생하고요 1대1로 앉아가지고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수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수업시간 불균형이 좀 있어요. 그 지금은 절대평가 방식인데 그 인원 등급제 시대 때는 인원수 때문에 1등급이 나오지 않는 수업이 있었어요. 13명 미만의 경우. 그래서 수업 인원의 부익부 빈익빈이 좀 심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20명을 초과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모듈별로 국어 학년 그 학년 계열별 기본 과목, 그 영어 학년 계열별 기본 과목. 근데 국제반은 국어 2시간, 영어 2시간, 국내반은 국어 4시간. 그리고 영어 학년 계열별 기본 과목, 수학 학년 계열별 기본 과목. 그 학년별로 그 제2외국어, 한국사, 그리고 독서생활 및 서예 수업이 있어요. 고3도 그런 수업을 시켜요. 그러니까 사실 민사고는요 국내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가 아니에요. 다 국제계열이에요. 그래서 각종 과목이 있어요. 생물, 화학, 물리, 뭐 세계사, 인문지리, 거시미시경제, 미국사, 유럽사, 미국정치, 뭐 비교정치, 컴퓨터, 환경과학, 심리학 이런 거 있고 미생물학, 고급화학, 유기화학, 물리화학, 생미학, 분자생물학, 세포생물학, 메카트로닉스, 전자기학, 양자역학, 현대물리, 해석역학, 뭐 경제지리, 한국지리, 세계지리, 뭐 대기과학, 뭐 민사법, 정수론, 근현대사, 선형대수학, 벡터미적분학, 집합론, 민족문화, 예, 프로그래밍, 뭐 대학에서나 있을 것 같은 과목들이 고등학교에 있는 수업이에요. 자, 예체능은 국악과 디지털 사진, 그리고 졸업작품, 골프, 국궁, 소프트볼, 테니스, 검도, 야구, 축구 뭐 이런 그 모듈별로 수업을 해요. 여기까지 A, B, C, D, E, F, G까지는 반드시 수강신청해야 돼요. 탐구는 E, F 중에 선택이에요. 적어도 한 학기 7과목은 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 이외의 과목, 이 모듈에서 열지 못한 기타 과목들은 본인 선택에 의해서 원하는 걸 들을 수 있고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논문 작성에 의한 제도예요. 근데 모듈이 달라도 수업 내용이 같으면 시험이나 성적은 통합해서 나와요. 그래서 제2외국어, 라틴어, 독일어, 뭐 과제 연구, 그 작곡, 논술, 체육 동아리 활동, 연극 영화 사회, 드라마 제작 실무, 긍정 심리학, 동아시아사, 국제 정치 뭐 이런 거. 네, 뭐 녹화 중. 예. 네. 그 다큐멘터리 3일에서 소수정형식 토론 수업이 나오면서 이게 좀 많이 유명해졌죠. 자. 그 발표 수업, 프레젠테이션 한 번씩은 다 해야 돼요. 그렇고요. 그 그리고 계약이 그 민사고는요 제 3회 학기가 있어요. 썸머 세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학교 계절학기 같은 방식으로 하루 4시간씩 같은 수업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학점 이수하는 그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벼운 수업들이 좀 생겨나요. 1, 2단위. 그래서 1월 말에 계약하고 새 학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1학기가 다른 학교보다 빨리 끝나요. 그래서 여름 방학 전에 한 3주 정도 썸머 세션이 있어요. 여름 계절 학기가. 근데 1학년 같은 경우는 비전 트립이라고 수학여행이 있어요. 그래서
썸머 세션은 2학년과 3학년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1학년들은 그 1학년들이 7월에 수학여행 갔다요. 그래서 3주 동안 매일 같은 시간표로 수업을 하고요. 하루 네 모듈 이상 필수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4시간만 딱 채우고 나머지 4시간은 공강 시간에 뭐 잠을 자든지 각자 할 일을 하든지 그런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요. 시간표를 자기 그 시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절학기 직후 방학식 이틀 전에 학술제가 있기 때문에 그 계절학기 때 공강 만들고 논문 쓰고 학술제 발표 준비를 하기도 해요. 외부 인턴이나 연구 일정을 이때 잡아놓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평소에는 들을 수 없는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수업들이 이때 많이 열려요. 그냥 그 2수, 2수 정도? 그렇게 그 패스, 페일 뭐 이런 거. 뭐 커피의 향미, 무화, 방송 뉴스 제작 뭐 이런 거. 영화로 보는 역사, 벽화 그리기 이런 수업도 있어요. 그렇고 그 학사 처리상 해당 기간은 그리고 1학기에 반영돼요. 그리고 계절학기는요 주로 국제반 3학년 학생들이 해외대학 지원을 위해서 서류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국제반 3학년들이 그래서 그 국제반은요 그거를 입학을 할 수가 있죠. 그 여름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동아리 봉사장 단체가 있고요. 근데 대부분 3학년들은 사실상 활동을 못해요. 그렇고 매년 생겨나는 동아리가 많고요. 그 되게 많아. 그리고 봉사단체 그리고 그 학생 대 교원 비율이 좀 많아요. 그리고 행사 2월에 신입생 그 민족제라는 축제를 매년 하고요. 공공정보부가 게임대회를 하고요. 그리고 그 뭐 카페를 운영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졸업 전날 졸업 파티도 해요. 그래서 2월에 신입생 환영 파티, 7월에 전야제, 7월에 홈커밍 파티, 10월에 수능 파티, 그리고 연말에 크리스마스 파티, 2월에 졸업 파티, 그리고 그 락 페스티벌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5월에 고3들이 성년식을 해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때 자를 하나씩 받아요. 그리고 그 학술제 통과된 논문들만 발표를 시켜요. 물론 선후배 동기들한테 다 까요. 선생님들이 최소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이기 때문에 그 작정하고 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입학식은 3일절이에요. 그리고 입학식 때 부교장이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해요. 그리고 역시 졸업식 졸업식 때는 사모관대를 입고 졸업할 때 그 사모를 벗어서 하늘로 한번 샥 던져. 학교에서는 망가지니까 절대 던지지 말아주세요 하는데 이미 학생들은 졸업모자 던져. 그리고 학부모에서 졸업반지 준비하고요. 그 전체 졸업생한테 교장이 직접 졸업 증서를 나눠주고. 그리고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을 기념을 해요. 민사고라서 역사 선생님들이 매년 새로운 주제로 스피치를 하고 그 행사가 끝날 때는 이제 충무공 사당으로 가서 참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국과학영재학교와 매년 그 교류전을 하는데요. 그
한국과학영재학교가 부산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1회에는 민사고에서 개최하고 2회에는 과학영재학교에서 진행을 했다가 너무 머니까 그래 3회부터는 그냥 그 중립 지역인 그 대전 카이스트에서 해요. 약간 근데 양쪽에서 참여하는 학년이 달라가지고 연고전 이런 식으로는 못해요. 그래서 1학년은 7월에 9박 10일에 비전 트립을 가고요. 미국하고 유럽을 선택해서 갈수 있어요. 근데 2017년부로 유럽은 더 이상 못 가요. 몰라 학교 방침인지 그 외교 문제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1학년들은 식목일 전으로 텃밭 행사를 해요. 재정적인 문제로 중앙교육관터를 짓지를 못했는데 행정반별로 작물을 심는 행사가 있어요. 행사가 끝나면 국궁장에서 바비큐 파티를 해요. 그리고 3세대 민속체육대회가 있어요. 조부모까지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민족 민사고 음악회 11월에 있어요. 그리고 방학 중 캠프가 있고요. 초중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캠프인데 지금 이제 하나 빼고는 다 폐지했어요. 지금 GLPS만 하고 있고요. 민사고 수학경시대회, 민사고 우리말 영어 토론대회까지 전부 다 폐지됐어요. 그래서 모집 정원은요, 전국 단위로 165명 이내를 뽑고요. 특례 입학 대상자와 교육보호 대상자는 정원외로 뽑을 수 있어요. 근데 경쟁률은요, 한 2대1에서 3대1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면, 이 입시가 시행되는 그 시기상 여기에 지원했다 떨어지면 바로 일반고밖에 못 가요. 그 특목고 경쟁률은 전기 후기 모집으로 나뉘면서 폭락했고요. 물론 이제 한일고등학교 저기 공그 북공주 그 북공주 쪽에 있는 한일고등학교는 이쪽은 전원 기숙사 생활하는 학교죠. 역시. 근데 여기 일부 후기고에 또 지원할 수 있긴 한데 여기 떨어지면 고입 재수해야 돼. 그래서 1차전형 내신 점수로 3배수를 선발을 해요. 근데 어차피 경쟁률이 3대1보다 낮기 때문에 웬만큼 내신을 죽 쏘는 학생이 아니면 웬만하면 다 1단계 서류 전형을 통과를 해요. 1단계 전형을 통과를 해요. 그 2단계. 자기소개서하고 부모 추천서, 교사 추천서가 서류 전형이 껴요. 여기서 당락이 결정이 돼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자기소개서. 양식이 많이 바뀌었대요. 자. 지원생을 왜 뽑아야 하는지. 그리고 기술하는 부분, 그리고 중학교 재학 중 인상 깊게 입은 책 3권을 기술하기, 그리고 선택 과목을 선택한 이유 기술하기, 주변인들로부터 듣는 자신들에 대한 평가, 그리고요 민사고는요 체력 테스트가 있어요. 체력 검사를 해요. 면접하고 체력 검사.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인성 그런 탐구 영역 그래서 구술 면접을 봐요. 전문 과목은요 과학이나 사회 쪽을 통합해요. 그래서 총 면접 시간 100분. 그리고 면접이 끝나면 면접하는데 100분이 걸리거든요. 그 면접이 끝나고 체력 검사로 오래 달리기를 해요. 근데 제한 시간이 기준치는 있어요. 남자는 4km를 달리고요. 여자는 3.6km를 달려요. 그러니까 400m짜리 트랙을 국제 규격 트랙을
그 남자는 10바퀴, 여자는 9바퀴로 돌아야 되는데 그이 트랙을 30분 이내에 완주를 해야 돼요. 아, 물론 30분은 초과한다고 해서 큰 불이익은 없는데 그 뭐냐 그 도중에 포기하는 것보다는 정 힘들면 진짜 걸어서도 완주를 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 입학시험 때 학교 생활 하다 보면 왜 이게 입학시험의 일부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그 기초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생활이 힘들 수가 있거든. 그래서 최종 합격하면 한달 동안 오리엔테이션을 해. OT를 한달 동안 해요. 그래서 그 아침 6시부터 6시 30분까지는 이제 일어나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에서 6시 30분부터 7시까지는 아침 운동 시간인데요. 3학년은 이 시간이 좀 짧아요. 3학년은 이 시간이 좀 짧고, 그리고 7시부터 8시까지는 아침 식사. 그리고 8시 10분부터 8시 20분까지는 그 이제 아침 조회예요. 어드바이저 타임. 그래서 그각 반의 어드바이저 선생님, 담임 선생님의 사무실로 가서 그 그래서 공지사항 시간이죠. 아침 공지. 그래서 8시 반부터 이제 50분 수업, 10분 휴식. 그 뭐냐? 그래서 고등학교 원래 50분 수업하고 10분 휴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8시 30분부터 1교시부터 4교시까지가 있어요. 그리고 12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점심 식사. 그리고 그 보통은 점심 식사 전후로 휴식 10분이 기본으로 있어요. 그리고 1시 40분부터 다시 5교시를 시작해서 7시, 5시 반까지 8교시를 해요. 그리고요, 그 뭐냐 5시 40분부터 저녁 7시까지는 저녁 식사를 하고요. 저녁 7시부터 그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제1 자습 시간이야. 제1 자습 시간이라서 이때는 의무 자습이고요. 그리고 밤 9시에 혼정이라고 불리는 점호 시간이 있어요. 이거는요, 아침에는 각 학급별 담임 선생님한테 가는 건데, 그 저녁에 점호는요, 기숙사별 사감 선생님한테 가는 거예요. 층별 사감한테 가요. 그러니까 기숙사별 사감한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뭐냐 22시부터는, 그러니까 그 점호 시간 전후로 잠깐 쉴수 있고, 점호는 해야 돼. 근데 이때 또 역시 공지사항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점호 시간에 그 점호 시간이 조금 이제 있는 이유가 생일 축하를 이때 해줘요. 자, 그리고 그 이제 밤 10시부터는요 제2자습 시간인데요. 그 그러니까 그 공식적인 취침 시간은 0시예요. 그 24시에 자게 돼 있는데 그 뭐냐 22시부터는 이제 자기 방에서 이제 이자습을 하는데, 그 23시부터는 취침은 허용해요. 그러니까 23시부터 컨디션이 조금 컨디션 조절이 필요하다, 아니면 다음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고 싶다, 그런 학생들은 좀 자도 돼. 23시부터는 이때부터는 자도 되고요. 그리고 0시부터는요, 0시부터는 그 소등이라고 해가지고
소등이라고 해가지고 요기, 요기 요그 천장등 그리고 뭐그 이제 공부용 그 책상에 놔져 있는 등은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아마 이제 핸드폰 충전 뭐 이런 건쓸수 있겠지. 핸드폰은 아마 쓸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침 운동 시간, 아침 운동 겸 점호 시간 있는데 혹한기에는 안 해요. 겨울에는 안 해. 12월부터 2월까지는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아침 시간에 1학년은 태권도나 검도를 하고요. 뭐냐? 이제 태권도나 검도를 1학년 때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준치를 통과를 못하면 그 더해야 될 수도 있어요. 1학년들 그 의무 그 체육 수업을 시키고요. 그 2학년들은요, 조깅 또는 그 그냥 걷는 운동을 시키기도 해요. 근데 그 소프트볼 동아리는 소프트볼 훈련을 하고 국궁부 학생들은 국궁을 할 수도 있어. 국궁 하고 싶은 사람 국궁 해도 돼요. 그리고 3학년들은요, 그냥 기숙사 앞에서 6분짜리 국민 건강 체조를 해요. 3학년들은 체력 아껴줘. 왜냐면 3학년들은 이제 특히 국제반 같은 경우는 해외 유학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고요. 원래는 아침 운동 중에 명상이 있었는데 다들 존다고 폐지됐었어. 그래서 이제 그 수업이나 별도 동아리 활동이 없는 학생들은 그 1자습, 2자습 시간에 의무적으로 기숙사에서 자습을 해요. 기숙사 아니기만 하면요, 개인 방에서 해도 되고 면학실에서 해도 되고 식당에서 해도 돼요. 그리고 노트북이나 핸드폰의 경우는요, 화면에서 움직이는 것이 없다는 것을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이 시간에 허용을 할수 있어요. 하여간 그래서 별도 활동, 동아리 활동 이런 거이 시간에 하는 거야. 근데 기숙사 학교들이 되게 야간 자습은 그것을 할수 있어요. 기숙사 학교들은 대부분 야간 자습은 학교 교실에서 하고 자습 시간에 컴퓨터하고 물리적으로 분리가 돼 있잖아요. 물론 이제 방에 가서 컴퓨터 쓸수 있게 하지, 노트북. 근데 민사고는 그 기숙사에서 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뭐 만화나 영화를 보거나 게임 등 너무 티나게 노는 모습이 사감한테 걸리면 벌점 5점 크리와 함께 한달 동안 컴퓨터를 압수를 당해요. 근데 민사고에서는요, 이걸 압수당하면 제대로 망하는 게요, PPT나 페이퍼 준비는 물론 팀 프로젝트 할때 팀원들과 연락하는 것도 진짜 고역이에요. 학생 커뮤니티 사이트나 페이스북 그룹 이런 데또그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근데 여자 사감 같은 경우는 SNS나 네이버에서 민기적 되는 것도 잡아요. 동영상 강의 원칙적으로 못 봐요. 근데 인터넷 강의의 경우는 자습 시간에 볼 때는 사감한테 미리 통보를 해야 돼요. 나이 시간에 이거 강의 봐야 될 건데 그거 알고 계세요? 하면서. 그리고 일단은 1자습 시간은 자면 안 돼요. 책상 위에서는 잠드는데 걸릴 경우는 뭐 1점? 그 침대에서 자다가 걸릴 경우는 자습 불참이에요. 그리고 그 뭐냐? 뭐냐? 샤워는 이 시간에 씻으면, 이 시간에 샤워는 안 돼요. 그잠 깬다고 얼굴 씻는 거 정도는 되는데 양치질이나 그러니까 약간 뭐 견과류 같은 거 먹으면서 공부는 해도 돼. 매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학생들이 저녁이나 밤에 샤워를 하는 경우는 좀그 드물어요. 근데 자습 시간이 시작된 직후에 그 사감이 시차를 도는 경우는 거의 없어. 보통 이제 그냥 가끔 CCTV로 보는 정도거든. 그래서 가끔 근데 씻는 경우 있어. 너무 덥거나 그럴 때.
그 이제 밤 중간에 1자습 시간하고 2자습 시간 때 중간에 이제 점호 시간 있어요. 밤 9시에 혼정이라고 해가지고 혼정실에서 사감들하고 만나는 시간 있어. 그래서 원래 사전적 정의는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부모의 침소에 가서 잠자리를 살피고 이제 밤 동안 편히 자세요. 그런 걸 문안 인사를 한 여쭙는 그 뭐냐 사전적 정의에 있는데 그 일단은 뭐 안녕히 주무세요 뭐 정도 인사는 해요. 예전에는 큰절을 했다는데 지금은 많이 간소화됐어요. 지금은 목적은 현재 인원 점검 그리고 공지 시간 정도예요. 보통 우리 그 군대 가서 그 점호 시간에 하는 그거 정도예요. 대신 이제 군대는 그거죠. 생활관별로 번호 하나 둘셋넷 하잖아.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그 사감이 중간에 들어오기 전으로 이제 학생회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있으니까 학생 개인 공지, 학생 공지, 동아리 공지, 그리고 각종 뭐 부서 공지 이런 공지사항 전달한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이제 대규모 이동 시간이니까 성별, 학년별로 혼정실로 이동한 시간이 조금씩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학년별로 몇 분까지는 혼정실에 도착해라. 약간 그런 남자부, 여자부별로 학년별로 다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혼정이 끝나면요, 점호가 끝나면요, 그 식당에 간식이 나와요. 주전부리가 나와요. 빵하고 우유가 주로 나오는데 혼정빵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여기서 남는 빵은 다음날 아침으로 줘요. 그리고 그 각종 메뉴들이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냥 그 이제 자습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 간식 차원에서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숙학교라서 외부 식품 굉장히 그 빡세요. 일단은 컵라면 등의 즉석 식품은 취식을 못해요. 이 안에서는 걸리면 벌점 2점, 치킨, 피자 등의 배달 음식이 걸리면 10점. 외부 음식에 대한 학생들의 열망이 그 이제 매우 강한데. 그래서 식품영양부의 그 주도로 한 달에 한번 정도 치킨데이를 준대요. 공식적으로 치킨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줘요. 그리고 그 기숙사 호실당 3마리를 줘요. 그러니까 그 기숙사 한 호실에요. 이제 그한 방, 그 신발 신는 방에 들어가면 이제 좌우로 나뉘어요. 좌우로 나뉘어서 그 좌우로 각각 3명씩 있어요. 하여간 그리고 이제 가끔 그 민사고 생활에서는 고기 구워 먹고 싶으면요, 행정실에 신청해서 바비큐 파티를 할수 있어요. 이거는 허용이 돼. 그리고 학생들끼리 수업 막 활동도 많고 수업도 골라드니까 뭐 동기들끼리 어떻게든 연결고리가 있고요. 그 학생들끼리도 거래도 할수 있어요. 주전부리 할수 있고 문구, 수업 교재, 교복, 악기, 가구, 전자제품 등등 각종 거래 다 해요. 졸업 시즌이 되면 이제 3학년들이 자신이 쓰던 물건들을 이제 내놔요. 그 선배 기수 교복을 그 거래해서 입을 수도 있어요. 그 학교에서 와이파이를 쓸수 있고요. 인터넷이 되는 핸드폰을 쓰는 게 편해요. 왜냐면 그 학교 커뮤니티들이 페이스북을 많이 운영을 해요. 그래서 컵라 온라인 이런 웹사이트도 있고요. 그래서 전원이 기숙사를 들어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재학생들이 여기를 전입신고를 해요. 그리고 촛불집회 참석을 위한 귀가를 학교 측에서 막는다는 얘기가 한때 있어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교장이 사임을 해서 공석 상태예요.
정진공 교장님께서 그 사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 그런 민사고 뭐 세계 최고의 고등학교다 약간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다큐멘터리 3일 뭐 이런 거그 거기서 볼수 있고요. 근데 모르겠어. 지금 하다 보니까 그 지금 막 민사고 얘기가 너무 많아졌는데 제가 횡성 쪽 얘기하면서 민사고 얘기는 제가 따로 분리를 할게요. 아니다. 그냥 붙여서 해버릴까? 응. 하여간 그렇고 너무 많아졌다. 자, 그렇고요. 자, 횡성 유명한 사람도 있어요. 테니스 선수 이영택 선수가 이쪽 출신이고 방송인 MC로 유명했던 전재양 씨가 이쪽 출신이고요. 현재 샌디에고 파드리스 코치로 있는 홍성은 코치가 여기 출신이고 슈퍼주니어 김희철 씨가 여기 출신이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TV에서는 대정령님이 어린 시절 횡성에서 자랐어요. 대정령님이 원래 태어난 곳은 제천인데 중학생 시절 때부터 이제 가족이 횡성으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부모님은 횡성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뭐 고향에 갔다 와야 된다 그런 집에 갔다 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 횡성에 갔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구요. 자, 그러면 여기서 횡성 파트는 녹화를 좀 나누도록 할게요.